랩다 파수꾼. 렘넌트 파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줌으로 우리 렘넌트 위원회 이제 위원회에서 준비해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사라는 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사역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를 보면 그냥 죽여버려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교회 가면 마가다락방 가면 갇혀요. 그래서 막 피해 도망 다니면서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카타콤으로 무덤 밑에 땅을 파가지고, 제가 그거 다 가봤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 좁은데, 밑으로 들어가면 완전 도시입니다, 도시. 안내 잘못 받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워낙 길이 많아가지고 어느 길이 길인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서 예배하는 거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 교회들은 막 거침없이 그냥 담대하게 그들은 그냥 복음을 전개했어요.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콘스탄티누 황제가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왕의 어머니도 마누라도 다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이요. 어느 종교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천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예,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요즘 새로 나온 용어 하나 있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그렇게,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라, 뭘 했어라도, 온라인 하든, 오프라인 하든, 뭘 하든, 콘텐츠를 가출한 겁니다. 이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렘넌트 위원회 우리 교사들은 세상의 이 학교 교사하고 달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서 줄수 없는 답을 우리는 줄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답을 못 줍니다. 학교에서 답을 못 주는 거 우리는 줘야 돼요. 우리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아이들 갈등 많잖아요. 가정에서 주지 못하나 부모가 못 주는 답을 우리는 줄수 있다고. 그러니까 렘넌트 이 교사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줄수 없고 학교도 줄수 없고 집에서도 줄수 없는 거 언제 줘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줘야 돼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하버드의 교수가 있습니다. 헨리 애덤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은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스승은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디서 그 영향이 끝날지 스승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사의 역량이란 것이 엄청나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교사의 역량은 무한하다 그래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 여러분이 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살고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변화가 그말 한마디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임명할 때 부장님들이나 우리 지금 위원장님들, 국장님들 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보고
교사가 영적 문제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나, 큰일 나. 정인이 엄마 보세요. 목사 딸이라니까. 목사 딸인데 조금 전에 누가 영상을 보냈는데 보니까 막 애를 막 그냥 한 내가 볼 게 뭐 몇 개월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게 막 기저귀 갈면서 반 죽이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정인이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정인이 엄마라고 막 보내더라고. 정인이 엄마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정신문제 지 못하는 거 부모들이 목사라니까. 그런데 못한다고 하고 집에서 해결 못해요. 자, 학교에서 해결 못해, 집에서 해결 못해,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책으로 해결합니까? 책에 무슨 답이 있어요? 세상 지식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 말이죠. 교사 사명이 엄청납니다. 우리 어른들 왜 고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 줍니까? 원하지도 않는 건데 계속 어려움 당해. 왜 당해요? 이 영적 비밀을 몰라 그렇거든.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걸 못 심어주면 이제 아이들은 완전히 이제 우리 이상으로 고생한단 말이에요. 본문에 교사 중요성을 얘기 나오지요. 얼마나 교사의 중요성이 큰지. 중요성이 엄청 크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획됐다. 교사를 내가 뭐 우연히 내가 뭐 의뢰문대 위원회 와서 내가 무슨 위원장 되고 내가 부장 되고 내가 국장 되고 내가 교사 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니까. 아멘.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영적. 여러분, 이 교사 여러분 자신이 영적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어? 영적 존재감. 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영적 존재감.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이 존재감과 동시에 나에게 이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사명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의식, 책임의식. 그래서 기도를요, 교사가 이제 내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쫙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불러가면서. 아이들 영적 상태 알잖아. 그 집이 믿는 가정인지 안 믿는 가정인지 중직자 가정인지 뭐 평신도 가정인지 다 알고 있잖아. 그 가정 아이들 영적 상태 파악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여름 기도했지요. 그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요. 그것이 깨닫습니다. 그 점점 확장시키는 변화, 변질 들어가가지고 변화시키는 이런 누룩. 그러니까 이런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책임없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교사 맡아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 안 하고 교사한다. 그거는 교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반 아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 이름 대어보세요. 쫙 나와야 돼요. 1초 안에. 쫙 나와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지 그건 기도 안 한다. 이런 분은 기도 안 한다. 교사 자격 없음. 그래서 갱신하세요.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부끄럽게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 책임의식. 그 아이들 교사 이름 부르고 부장은 뭐 해야 돼요? 교사도 이름 다 외워야 돼요. 부장, 위원장은 돼요. 위원장은 지도자 이름 다 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 나라 거예요. 우리 할 게 내가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데 그 나라 그 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직분 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직분, 영적 직분. 그럼 내가 위원장이 불러 자 일 렘드 위원장님, 위원장 그 저 지도자들 이름 좀 대어보세요. 쫙 이게 부장구 다음에 부인장구 국장구 쫙 부장 이름 쫙 다 돼야 돼요. 교사들 이름 쫙 부를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야 야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사들은 말할 것도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반 아이들 그렇게 기도할 그 책임감이 책임의식. 여러분의 렘넌트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미래 응답이 달라집니다. 시대적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렘넌트를 우리가 뭐 237 나라, 237 하는데 237 나라 복음으로 세워가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을? 뭐, 이거 제목이 뭐예요? 렘넌트 파수꾼. 그 목표가 렘넌트,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파수꾼. 공부 잘해라, 뭐, 건강,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영적 정체성입니다. 아이에게 너는 네 친구 달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너는 구별돼서 구별되게 놀아야 돼. 걔들 같이 입술에서 노는 거 아니야. 창원이 들려. 너는 빛이야. 너는 주인공이야. 네가 주역이라니까 네가 다 끌어가야 돼. 그 사람, 너 친구들 다 살려내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심어줘 보세요. 생각과 말이 다르죠. 그래서요, 이 부모님들의 이 정신 자세, 이게 말이죠. 이 독립군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러면요, 이 좀 부모들이 좀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은요, 아이들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뭐 돈 많이 막,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이 돈이 많아져 부자들, 그거는 망치는 거예요. 뭐 들은 게 없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엉망되어 버린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타락하고 아이들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가고 돈 많이 주, 많이 호화롭게 살게 하고 그렇게 유산 남겨도 그 망한다니까 그 애들은. 부모의 이 정신, 이 정신 세상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영향 미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첫째로 렘넌트 치유입니다. 렘넌트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자, 렘넌트 치유할 게 뭐가 있냐 생각할지 몰라도 귀신들이요 많이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의지가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교사의 근본 사명입니다. 근본 사명. 렘넌트를 치유하라. 치유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을 봐야 돼요. 아이들을 치유 차원에서 치유, 얘를 치유해야 될 때 있어요. 상처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요, 이 자라면서 이 어디에 상처 받냐? 친구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집에서 받는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큽니다.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막 비교하면서 막 그런 영점을 그러니까 많거든요. 아이들 의외로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렘넌트들은요 치유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치유 뭐 다 저나 여러분이 다 치유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 치유해준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생활 치유. 치유했잖아요. 자, 이거 왜 이런 문제 원인이 뭡니까? 문제 원인. 첫째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크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이건 늘 말하지만 자기 중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기 중심성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뭐냐? 이게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이 깊이 빠져버리면요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뭐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돼.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거든요. 감자기 조절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 중에는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싫어해. 그 내면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배속에서부터 받는 겁니다. 어머니 산모의 영적 상태, 생활 환경 그게 다 영향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아들도 있고 자라면서 된 아들도 있고 대인 기피증.
그런가 하면 그런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하게 되면요 학교 공동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뭡니까 왕따 당하죠. 자꾸 이게 아이들하고 어색하게 노니까 이상하게 노니까 아이들 왕따 시켜버려. 그런 문제 오잖아요. 자 이렇게 상처를 뭐 아이들 생각보다 뭐가 있습니까? 내면의 장기에 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아이들 마음에 화가 많아요. 화가 가득 차가지고 화를 폭발을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자살로 하기도 하고. 아이 초등학생들 나 죽고 싶다는 애들 많습니다. 자살로 나오기도 하고 살인으로 나오기도 해요. 뭐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전부 자기 중심에서 오는 상처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무슨 중심입니까? 모두 자기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 생각이 뺏기고 그 영혼이 잘못 각인이 됐기 때문에 혼란이 와죠. 특별히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하고 지방은 완전히 다르냐 분위기가.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부모들은 막 저거 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야 되죠. 아버지 통해서 막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와서 막 뭐 어머니 때리고 막 집안 괴롭히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런 거 말 안 하죠. 교회 와서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런 문제들 자기 가치관이 흔들리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이건 또 뭐예요? 세계관이 이제 혼돈이 옵니다. 혼돈. 막, 뭐, 그냥, 교회 오면 막 2, 3, 7 세워 막 떠드는데, 세상에는 뭐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 무슨 말입니까?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세상 성공의 모든 관점을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여기 다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아닌 공부, 언약, 이 교회에서 말하는 언약 아닌 이 공부, 성공, 출세, 이런 막 부모들이 그런 프레스를 계속 주니까 뭐가 옵니까? 스트레스.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 우리 이상으로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요구하는 게,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이거 답을 줘야 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공부 잘해갖고 막 서울대 나가지고 막 좋은 직장 가고 잘해도 나중에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바벨탑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여러분 신문 보면서 뭐 지금 뭐 다 보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죠? 성공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패하죠. 성공합니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서 환경적인 문제로 당황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뭐야? 그 위에 그 뭔가가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해서 끝까지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뭡니까? 와 그냥 하루아침 다 무너지지요. 열심히 했는데. 이 치유가 필요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문제 원인 여기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치유 핵심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치유하러 맞으냐? 언약적 셔틀을 갖추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셔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적 문제 그걸 다 치료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복음. 나를 복음 하는데 내 것이 있어야 내 것. 나의 복음. 자기 스스로
가진 그 복음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3단계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다 하면 복음 발견입니다. 복음을 발견해. 발견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발견하다. 복음 발견한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쫙 하잖아요. 성경대로 복음을 쫙 정리하는데 뭡니까?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에 계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발견이 하나님의 복음. 복음 발견하도록.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복음 뭐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40년 돌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4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신명기에서 반복, 8장에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뭐래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도록 계속 기억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은 설교도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한 주간이 뭡니까?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내일이 뭡니까? 저녁 되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일반 교인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교회 말이요. 한 30년, 20년 다녀보세요. 그걸 만약 자기 걸 삼아도 해보세요. 그 아주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뭐 틀림없는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 씹어줘라 그냥. 그래서 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 각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복음을 발견했으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라. 복음을 각인시키라.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 뭐라 했어요? 천대에 그래 천대. 천대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고 또 뭐요?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인애.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면요. 한마디로 영혼의 응답 받아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영혼의 응답.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응답 체험하는 복음 민생이 되라 그랬잖아요. 자, 복음을 각인했으면 두 번째는 기도 뿌리 내리듯.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복음이 각인되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 없는 종교 어디에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없는 기도는 영적 문제입니다.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다음에 기도. 기도 뿌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도이죠. 나의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자꾸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분반 공부할 때도 교사만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분반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가정예배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기도. 나의 기도가 있도록. 나의 기도가 뭐예요? 언약, 들은 메시지, 말씀 그거 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그걸 내 거를 삼는 거예요. 나의 기도. 그 교사가 먼저 나의 기도 컨텐츠에 있어야 돼요. 교사가 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교사는 뭐예요? 모델이 돼요. 모델. 아이들이 볼 때 복음의 모델, 기도의 모델, 모델이 기도 쫙, 기도가 쫙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쫙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도 루틴이 착 있어야 돼. 쫙 나와야 돼.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는 지구를 한 바퀴를 매일 두 번씩 도는데 기도를 딱 시작하면 쫙 나와버려요. 그냥. 그 쫙 나와 지구 한 바퀴 뺑 돕니다. 지금 쫙 나와요. 그렇게 막 심지어 막 졸다가도 막 입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피곤해서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기도를 피곤할 때는요. 나는 이게 좋는데 기도는 나가요. 기도. 정신 차려보면 끝 다 됐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24, 25 기도 영혼의 응답이 기도 줄이 짝까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너도 그렇게 기도해 봐라. 렘넌트 물으면 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기도 이렇게 해봐라. 그 저는 우리 어머니도 기도를 배웠거든요. 매일 가정에 되니까 어머니 기도하는 뭐 기도를 시작하면 뭐 청산유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오는데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다 졸지요, 뭐 앉아가지고 코고는 소리 다 들리고 막 그런데 막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다 체질이 되더라고. 특별히 강단 언약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막연한 기도할 거 없잖아요. 기도 중에 최고 수준 높은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묵상의 기도. 사실은 깊은 묵상의 기도. 이게 뭡니까?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거 완전히 예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 기도 시간에 예틀 완전히. 시간 관리까지 친구들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이 새롭게 시작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완전히 그냥 이 저녁 시간 밤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밤 시간 그 시간에 완전히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틀을 갖추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식 기도 딱 하면요 그 시간 때문에 다른 거 다 스케줄 다 기도에 초점 맞춘다. 그럼 내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려면 분위기를 다 바꿔야 돼. 내 환경, 내 만나는 사람, 내 주위를 싹 다 바꿔야 돼. 그러면 나 그대로 있으면서 바꿔집니까? 문화가 같으니까 안 되지. 싹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 싹 다 정리. 내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싹 다 정리. 과감하게 결단을 딱 해야 돼. 그래야 새틀을 싹 갖출 수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 이런 말 했어요. 묵상하는 삶이란 책에서 묵상하는 삶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가 음악가가 박자와 리듬 감각을 정확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리듬, 영적 리듬이지, 영적 리듬. 영적 리듬. 리듬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묵상한 것이 아니고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가지고 나의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비춰보는 겁니다. 요즘은 뭐, 검색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검색만 하면 다 돼요. 뭐 궁금할 거 물어볼 것도 없어. 검색 그냥 딱 때리면 그냥 다 나와. 저 사람 누구지? 때리면 바로 나와. 그냥 족보가 다 나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가 있는 영적 파워 이걸 갖춰야 돼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 세상 교사들은 지식만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 교사들은요, 다릅니다.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 파워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은 영적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나와요. 제 친구 중에서 성경을 진짜 구약 800독, 신약 1200독인 친구 있어요. 점까지 다 해요. 점까지. 성경을 그냥
집사인데 집사인데 얼마나 성경음악님을 하루에 10몇 시간 제가 회사, 회사도 다 때려치우고 그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 계집같이 안 지어놓고 중고 땀 안 넣어놓고 눈만 뜨면 성경이 있고 밥 먹으면 기어나오고 밥 먹고 나면 또 기어들어가 성경음악이었다니까 미친놈이지 그거. 우리 아이 또라이야 그런데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상한 짓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어젯밤 천사 보내가 내 오른쪽 발뚝에 뭘 붙여뒀다는 지랄이 미친 새끼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생활 자체가 안 되지요. 생활이 안 돼.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내 거로.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무당도 보세요. 무당이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 하잖아요. 용한 무당들은요 6시간 8시간 하루에 기도한 집중 누구인데 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파워 있잖아요. 귀신 무당들 딱 까면 말 깝니다. 상대가 나이 많고 저거 필요 없어 딱 깝니다. 제가 신같이 신이 인간에게 말하듯이 깐다고요. 그게 그 용할수록 용할수록 그렇거든요. 그게 뭐요? 파워 있잖아요. 뭐 어디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은학 잡고 그런 파워 있잖아요. 파워. 그 일단 교회는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돼요. 리빙 파워와 스피리추얼 파워를 밸런스 주는데 교회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파워가 돼요.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달라요. 같은 교사들이 같은 공과 가지고 같이 하는데 달라요. 기도 많이 하는 선생과 안 하는 선생과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식적인 거, 세상적인 거, 상식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그 주로 말을 만들어내죠. 영적인 사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영적 힘을, 이 영적 파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랬죠. 2, 3, 7, 통신, 망, 파수꾼, 그러죠. 이게 기도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2, 3, 7 통신 파수꾼, 앉아가지고 2, 3, 7 쫙, 통치하는 237 기도로 237개를 다 잡고 있는 기도로 237 선교사들 쫙 전세 기도의 영적 파워거든. 이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237이 뭡니까? 집 문제도 해결 안 돼가 문제만 오면 넘어지다 자빠있다 쓰러지다가 후회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완전히 막 이제 덜풀같이 그냥 갈대같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말씀 없지 기도 안 하지 뭐 이거는 뭐 사단이 갖고 놀기 딱 좋은 도구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해도요 우리 어머니 무식했습니다. 무식해도요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지혜롭더라고. 파워 있어요. 한마디면 성취가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볼 때요 기도 많이 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차별해야지 잘 사나 못 사나 잘나는 뭐냐 그거보다 큰일 납니다. 아 이분 기도 많이 말 조심해야 돼. 그 기도하는 사람 중심을 하나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제일 사랑스럽고 친한데 제일 무서운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 기도 안 하니까 별로 안 무서워. 아버지들이 기도 안 한다. 아이들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여기서 미국 기도, 미국 핸드폰 눌리면 당장 통화되잖아요. 문자 받는 문자 되잖아요. 당장 그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핸드폰보다 못합니까? 핸드폰을 믿잖아요. 딱 한번 돌아봤지. 미국이고 어디고 뭐 딱 봤지. 아 지금 다 우리 저 시베리아에서도 쫙 깜짝까지도 우리 저 보고 있는데 그 되는데 그럼 하나님 그거 못 하겠냐고요. 하나님 어느 정도냐? 생각까지도 간섭하신다.
생각도 아신다 그랬어요. 생각도 알아. 그러니까 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기도. 기도의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래도 뭐 축복입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 다음 뭡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려내지면 전도, 체질. 이 순서입니다, 순서. 이거 순서예요. 일단은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각인돼야 돼, 복음이. 그래야 그 복음 속에 힘을 얻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기도할 때,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내보고 전도하라 그러더라고. 오랫동안 혼자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전도해라. 나는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 아니야, 전도해라. 해봤어야지. 모태 신앙들은 원래 전도 안 합니다. 막 죽다가 살아난 이런 사람들 하지. 무슨 모태 신앙이 전도하면, 아, 해본 적도 없어. 자, 이렇게 순서 복음 은혜 받고, 태프가 늘어지도록 은혜 받고, 태프가 늘어지도록 50번씩, 60번씩 설교 듣고, 그것이 전부 다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장하니까 그 다음 전도하라, 전도체.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은혜도 못 받은 게 무슨 전도하라. 힘들어 못 가지. 천근만 거지. 은혜도 못 받았는데 복음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 체질은 나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반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생고생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사하신 게 아니에요. 곧 교사하면서 내 양들을 네가 먹여라. 좀 잘 먹여봐라. 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양들을 위하여 헌신해라. 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막 그걸 따라서 헌신하면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뭐 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걸 처음에 그걸. 나는 주를 위해서 난 저 동에다 쓰면 하나님은 서에서 거두게하지. 뭐 기변도 테이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나의 전도 이게 막 최고거든요. 최고. 이거 끝이거든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결론적으로 어떤 열매를 주느냐 전도거든요. 그래서 현장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현장 이 왜 그러냐? 전도는요 현장 파기 현장 내 나의 현장 영적 상태 파악 이게 딱 돼야 돼. 나의 현장인 상태. 이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딱 보면요. 분별력을 딱 주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런 거 없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현, 딱, 분별력을 주세요. 이게요, 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책 보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어? 전도하라고, 왕에게 전도하라고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란 분별력. 그리고 사업을 한다. 절대로 망하게 하나님 인도 안 합니다.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만들어주십니다. 성공할 수밖에. 뭘 해도 하나님 이렇게 순수대로 하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니까. 심며 막쳐가지. 심지어 목회라도 어느 목사님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개척했다 말고 저기다 개척 말고.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인도 받으면 끝이요. 저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도 수용로 하나, 교회도 개차 하나. 딱 뭐 먹던 게 하나는 인도하시고, 이리로 가라. 이 등촌동이, 가양동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게 목동심이었어요. 몰랐다는 게 이런 거, 이런 동네. 하나는 인도 딱, 여기 얼마나 좋아요.
공항이 가깝고 그때는 이 시골이 여기에 벤두리입니다. 벤두리. 근데 지금 보니까 걸레불 시대에 보니까 공항 가까운 게 빨리빨리 가잖아요. 어? 지금 요즘 이래서 그렇지 1년에 뭐 반 이상 비행기 타잖아요. 가까이 가죠. 15분 가는데 15분. 막 열어주지. 아, 교회 조그만하게 지었다고 확장 다 했지. 하나님이 인도하면요 형통케 하시더라 그래. 형통케. 뭐가 골치 아프게 막 고소하고 싸우고 땅 싸움하고 집 싸움 없어 그런 거. 분별력.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직장 다닌다. 사역을 한다. 될 짓만 해. 될 짓만 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망하게 안 했다. 실패하게 안 했다. 기도하, 언약 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장 열어주신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사업 현장이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좀 봐야 돼요. 시대를 진단해야 돼요. 전부 세상에는 뭐요? 다 지금 영적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교회 따오면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 포장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 숨겨놓고 있다. 다 숨겨놓고. 문제, 심각한 거 다 숨겨놓고. 끝으로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러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 나중에 큰 사고 터지거든요. 그런 게 딱. 그러니까 이 황하나 같은 거 얼마나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그 완전히 막, 집안 다 말 안 먹죠. 어? 정인이 중에 그 도대체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서요. 그 어떻게 교회에서 자랐길래 저렇게 아이가 저렇게 못되지나. 나 조금 전에 그 동상 조금 전에 왔었어요. 내가 보면서 오기 전에 좀 보는데 야 소름 끼치더라니까. 아이를 얼마 때리는지. 그러네요. 본인이 시달리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런 거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질병 시대입니다. 자 무슨 질병 시대라고 말하느냐. 지금 시대를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 이 크게 말하면 이거로 인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가지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불신자 6가지 하는데 실제로 6가지, 어? 12가지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질병을 말하면 영적 질병, 영적. 뭐 육신적이 영적 문제에서 육신도 질병이 오지요. 이 질병 시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 치유를 하죠. 거짓 치유 많이 왔습니다. 이거. 영적 문제 시달리고 하는 게 거짓으로 치유하는 게 뭐예요? 거짓 치유하는 게 3단체. 3단체. 2단 사이비. 또 대체 종교. 명상. 심각해지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6절에 보면 이런 시달리는 것이 거짓 치유를 하니까 더 심각해.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장을 분별하는 다섯 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요. 교사 다섯 개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 사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걸 사실 실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 이 다섯 가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 다섯 가지를 그렇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분별함과 동시에 근본 치유를 일으키는
복음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현장에 깔아야 돼요. 복음 시스템. 시스템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뭘 말하느냐? 제자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영적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 아이들을 전부 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가슴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제자화 이 가슴을 넣으세요. 렘넌트 제자화 생활이죠. 실제적으로 제자 렘넌트 제자화 이것을 여러분 씹어야 되는 중요한 단어지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서게 하는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도화선, 도화선 아지요? 불붙이는 영적 도화선 역할을 여러분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확 아이들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 가슴에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확 아이들을 막 불을 붙여야 돼요. 영적 도화선 역할.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 기도 엘리트. 자, 우리 교회 지금 자라는 아들 중에 엘리트들 될 애들 인물들 많아요. 지금부터 잘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뭐 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세계 살릴 엘리트, 세계를 살릴 엘리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 엘리트로 자라가야 주옵소서. 우리 아이 누구누구 기도 엘리트가 되게 하시고 세계 살리 엘리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렘넌트 서밋입니다. 서밋 아시죠? 서밋 최정상입니다. 렘넌트 서밋 이것이 우리가 교사해야 될 교사의 결론입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할 게 렘넌트 서밋으로 내고 세우겠다. 렘넌트 서밋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CVDIP. 자, CVDIP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질화 딱 되도록, 체질화 되도록. 렘넌트가 일평생 CVDIP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버넌트 말씀이죠. 말씀 언약 말씀이죠. 이게 뭐 이걸 뭘 말합니까? 미리 보기. 카버넌트 말씀을 미리 잡고 모든 문제 사건을 언약적 복음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카버넌트 미리 보기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내 감정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답을 찾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난 후에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혼자서 뭐 합니까? 완전히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세 개만 딱 돼도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뭐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미리 보기잖아요. 그 다음 비전입니다. 이건 미리 갖기죠. 미리
포기해서 미리 갖기. 포기만 하지 말고 이제 가져야지 자기가. 미리 갖기. 자, 우리 인생 사역 이정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237이죠. 237 복음화. 우리가 꿈입니다. 237 복음화 그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께서 가진 이 비전이란 것이 바로 237 나라. 이 통틀어서 237 나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 비전이 우리 비전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 되어야 되겠죠. 다른 비전 하면 안 되겠죠. 야, 커가 대통령 해라. 니 커가 너 큰 뭐 부자 되라. 막연한 소리 하지요. 어? 대통령 되라. 교도소 가려고. 5년 뒤에는 교도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라. 그래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전 수행, 이 비전을 수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 붙잡고 뭐요? 일심 전심 지속 달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 내가 힘써 달려간다. 그런 용어를 말했었죠. 달려간다. 그래서 신앙,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우리 지도자들은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 중요한 분들은요, 이 밑에 사람들 볼 때에 늘 영적 흥분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서 무슨 인간적인 말하고, 뭐, 거기서 뭐 세상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 감히 입도 못 꽂아버려도록. 그렇습니다. 쟤네들은, 우리 뭐 장로님들 그런 시시한 뭐 인본주의, 이런 거 뭐, 그 끄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주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기칠 놈이 교회하고 사기칠라다고요. 우리 수용로 교회 내가 회장할 때 와요. 다 사기쳤는데 내 데는 못 쳤어요. 내 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직 그것만 그게 막 올인하고 있는데 돈 빌려주세요. 안 어울리잖아 내 데. 그러니까 내 데만 안 친 거예요. 다 치고 날라본 거예요. 난 몰라서 그때부터 난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뭐 이 세상적인 이런 말 이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가고. 영적 분위기가요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달라요. 바울이 뭐야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야. 나 힘써 생을 다해 바치. 이런 달려가는 바울에게 뭐 인본주의 세상적인 네 말 통합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고 바울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드림. 이거를 평생 해라 안 합니까? 평생 아이들에게 미리 누려라. 미리 누림. 자, 미리 갖기, 미리 보기, 미리 누림. 자, 미리 누림. 막연한 개념 아닙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드림 뭡니까?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꿈을 주세요. 무슨 꿈이냐?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 잡고, 24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이제 바울에 있던 꿈이지요. 드림. 꿈이 바울의 꿈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이 바울의 이게 막 꿈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세 구절 이것이 바울의 이 드림이었어요. 드림. 내가 로마 갈 거야. 그래서 증거할 거야. 내가 가이사 왕 앞에 내가 설 거야. 이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모두 포커스 여기다 맞췄단 말이에요. 어? 죽을 각오하고 네 번째라
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미리 정복. 헌당위원회에서 잘했죠. 미리 드리기 하자. 미리, 좀 미리가 대세니까. 미리 정복. 자, 현실화의 응답 맞보는 통로입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는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다고. 뭘 하다가 말고 안 돼요. 그 기어이 응답받고 말은 추진력이 있다고. 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25지요, 25.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반복해서 강조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요런 이미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 졸지 않아.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 이 여운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보이죠? 깨어있으면 이런, 21년이 넘도록 이렇게 코로나나 예배를 못 들어도 우리 여운교 가족들은 다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게 여러분 개인의 이미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졸고 있는지.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세계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손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대단한 거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입이요? 기도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기도를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쫙 나오잖아요. 아, 이분이 이런 영적으로 이 정도로 성숙했구나. 이 정도로 가슴이 뜨겁구나. 딱 나오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그 사람 이미지지, 이미지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로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되지.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못하니까 난 도저히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우리가 주의 일하면 딱 전부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헌당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 기도하면 하나님 누굴 통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금덩어리 떨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마음에 믿음을 주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단돈을 100만 원을 누가 말한다고 줍니까? 하나님 움직여야 되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잖아요. 교사들 따라하세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기도는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미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단순한 삶일수록 복잡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다섯 번째 practice. 이 practice 미리 실현이죠. 미리. 어? 미리 성취. 미리 성취. 이 말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요. 영적 파워를 가지고 뭐 하느냐. 2, 3, 7 작품 만들겠다. 하나 앞에 딱 기도하고. 오직 가지고. 빌립보 3장 14절.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미리 성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 그 부르면 상으로 달려간다. 이미 다 정해놨다. 교사 역할이 뭐냐. 유일성의 이 복음을 붙잡고 렘넌트가 기도의 능력 정말 이 말씀의 능력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사예요. 교사. 영원한 응답.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요. 1천만 제자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고 크고 크면 여러분처럼 어른 되면 얘들이 역사 일으킵니다.
지금 자라는 애들도 막 어려서부터 자꾸 자라는 뭔 말 이런 거 지구 역사상 없는 막 좀 심하게 말할까요? 기독교 역사에 없는 사건이에요. 주가 알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없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 복음 운동이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이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 폐교들 잘 몰라요. 우리 목사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상에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렘넌트들을 지금 미국에는 교수들 엘리트 렘넌트가 자라서 교수가 돼야 돼, 교수. 그 교수 헤비어가 있다니까. 이 전부 렘넌트예요. 이 못 말리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최고 엘리트 미국 교수 아무나 합니까? 한국 교수도 어려운데. 이런 렘넌트가 주자들로 지금 쫙 지금 뭐 목사 아이들 주로 막 교육자 자녀들도 많고요. 거의 다 그렇게 엘리트를 자르고 있대. 근데 해외 가면 야 1천만 가능하겠구나. 어른들 방해만 안 하면 딴짓만 안 하면 이거 되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야 이것들 앞으로 자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막 아이고 이것들 진짜 스님 받을 때까지 내가 이게 살아있어야 될 텐데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엘리트들 많다 우리 교회 지금. 그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 보면서 좀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지 마시고 자 237 리더 비전입니다. 237 마인드. 자, 237 마인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237 마인드 심어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237 마인드를 허락하여 좋사사. 기도해보세요. 237 마인드,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28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큰 민족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창세기 22장 18절. 너 씨로 말미암아 그래.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언약 잡은 가정이거든. 언약 잡을 통해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갈 언약 잡은 렘넌트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놀랍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걸 느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양아부터 뱃속에서부터 언약 잡고 자라니. 어머니가 계속 언약 심어주면서 이 뱃속에 열 달 동안 여기서 자라니 이 인물이 어떤 인물 되게 자라 나오자마자 영화부 가지 태영화부 가지 계속 인정부 계속 언약 속에 있는데 이 자라서 애가 어떤 애 이 시대 사무엘이 되는 거요 이 시대 요셉이 되는 겁니다 되지 마라 그래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정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237 나라. 그때 끝이 온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 파송이 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업 축복 딱 마음에 맞으니까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요, 이 선교하라 그래서 개척하고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어디 갔냐? 이태웅 박사 그 선교사 훈련을 갔어요. 그 10분 거리요. 그 하나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온 사람이 정진문 선교사요. 정진문 선교사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일본 간대.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인데 돈도 많이 들고 열매도 없고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일본이요 선교사 무덤이거든요. 다 돌아갑니다. 구호가 안 돼. 야, 진짜 마음에 안 들대. 100% 마음에 안 들대. 100%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보낸 거를. 그래서 1호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정지문 선교사. 그 동창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보내는데 팀 합숙 합숙 갔다 팀 합숙을 보냈는데 팀 합숙 갔다 오더니 안 한대 있더라고. 왜 그러냐? 왜 무지니까? 아이고 강사라고 백운규 목사가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 써가지고 막 입에서 막 욕을 막 하고 말이지. 어? 질서도 없고 뭐 입에서 욕한다고. 그 친구 입은 좀 거칠지요? 입에서 욕한다고 안 한대더라고. 그런데다가 또 이단 정지 안에 영떠 나붙지. 다 그런 사건들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하나님께서 중심 보시잖아요. 일 제일 싫어하지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파송 계속 파송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 기업 관리인 분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 사인 맞아가 축복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자,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전부 다 선교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지금 돈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좋은 학생들을 랩런트들을 좋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인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 하는 이유 모든 거 다 복음 증거하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237 나라를 살리는 뭐요? 이게 다 통틀어 영적 뭐요? 마인드. 영적 마인드를 가져라. 영적 이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걸 방해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2000년 동안 하나님 다 흩어버렸잖아요. 다 흩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없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저거.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이 생긴 게 저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땅을 들어간 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를 다 흩어져. 하나, 나라 없애버렸다니까. 이제 왜 마지막에 좋냐?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이거 어기고 이거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 본다니까요. 못 들으시면 괜찮아. 책임 없어. 모르는데 뭐. 다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들었잖아요. 들은다 안 했잖아요. 영적 흐름을 뭐요? 이 흐름을 벗어나면 노예 속국 포로돼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 쾌락의 속 노예, 뭐 이렇게 잡혀가, 세상에 잡혀가 못 빠지나. 불신자, 그것도 불신자에게 잡혀가 못 빠지나. 자,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말고 반면 교사가 되어져서 렘넌트, 우리 파수꾼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영적 가이드가 돼야 돼요. 영적 가이드. 자, 237 리더, 237의 리더가 되라 그랬는데, 237 리더.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를 237 리더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도전하세요. 여러분은 못해도 애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만 심부름 하세요. 가이드 하래, 가이드.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37 나라 살릴 리더로 세우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리더로 세워라. 렘넌트 7명 모델들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의 이들이 뭐요? 보좌의 능력. 그야말로 이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들의 7명이. 이렇게 키워라. 하나님,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 8번째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영끌이란 말이죠. 영끌.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한다는 얘기죠. 집값이 오르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끌 집 산다. 요즘 뭐 주식이 막 그렇게 뛰니까 막 영혼까지 끌어다 가지고 투자한다. 주식에. 그런 말, 그 영끌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 끌어모아 투자한다.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경제에 투자합니까? 우리는 영혼에 투자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영끌 돼야 돼요. 렘넌트를 위한 영끌. 내일부터 이틀간 세계 교사 온라인 수련회가 우리 교회 비전에서 하지요. 온라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란 주제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가지고 시작되는데 낮에는 사역자 훈련과 포럼이 있고 저녁에는 7시 30분에 윤 목사님 강의가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있으니까 유튜브 줌을 참석해서 가능한 다 참석하시고 낮에 일하는 분들은 꼭 저녁에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결론. 렘넌트 파수꾼으로 렘넌트를 237 리더로 세우기 위한 교사의 사심.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 교사들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냐? 첫째, 초심. 초심.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초심. 처음 마음 먹은 그걸 한결같이 지는 것이 돼요. 처음에 교사할 때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러니까 변화의 주도자로서는 영적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야 돼. 영적 초지일관 지치지 말고 지루해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아시겠어요? 열심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여기에 대한 뭐요? 감사 의식과 복음에 대한 열정 이거 식지 마라. 복음에 대한 열정 이거 식지 마라. 생동감 있는 우리 선생님 보면 막 너무 막 힘이 나요. 나 선생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거 확실하네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생동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열정의 뭐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열정의 플랫폼. 그 다음 세 번째는 뒤심이야, 뒤심. 초심, 열심, 뒤심. 뒤심이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걸 보면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일심 전심 지속의 모델입니다. 디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채워야 돼요. 이런 열정. 뒷심이 그냥 못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아.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적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합심. 합심. 에베소 4장 3절. 이거 보면 나 홀로 독주하는 독이 됩니다. 일방통행하지 마라. 교육자, 교사, 렘넌트 모두가 뭐 돼요? 합심, 원리스. 이 원리스래, 원리스. 합심, 같이 다 같이 더불어. 같이 다 같이. 종과 행으로 잘 맞추어서 그렇게 조를 잘 이루어서 그렇게 합심해야 돼, 합심. 그게 사심이에요, 사심. 초심, 열심, 뒤심, 합심. 이렇게 딱 원리스가 되면요, 이 기관들이 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 영적 지각변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저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 만들겠다. 작품은 그냥 안 나오잖아요. 작품은 진짜 올인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작품 평생 자랑거리, 평생 간증거리, 평생 축복의 통로. 통로. 저는 교사를 했잖아요.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2주 만에 22명 만들어 5명을 어떻게 만들냐? 축구 한 팀이 11명이잖아요. 그 애들 축구 돈 5천원짜리 사주니까 다음 한 친구들 금방 되어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애들 각 그 환경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교사하면서 금방 그렇게 보시고 부장하면서 금방 배로 그냥 보시고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도 부담돼갖고 안 해, 말래. 나는 실제로 그래서 증거이죠, 증거. 평생 간증이에요, 그냥. 저는요,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그것 때문에 3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능한 놈이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3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지혜를 탁 주세요. 좋다. 요렇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리라. 싹 생각나면 그걸 가지고 바로 막 지내. 한 번도 차고 난 적이 없어요. 전부 100% 이상 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우리가 중심으로 다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 상태를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라니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하라 그랬잖아요. 물어보세요. 일단 물어보라니까 일단 아이고 하나님이요 물어보면요 언제나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희생을 요구해요. 나에게부터 시작돼야 돼요. 저 사람 저 아니에요. 그 엉터리예요. 귀신이라는 소리. 제가 체험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 위원회 모든 교육자 교사 2021년 이렇게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렘넌트 작품 만들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정말 도전하세요. 작품 만드는 거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고 정말 반드시 성취될 이 말씀 잡고 하나님 내 그릇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스케일이 하나님 스케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성장과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위원회가 이번에 이렇게 줌으로 우리 교사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주님의 심령으로 먹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생활치유, 습관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 영적치유를 다 받아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언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을 다 초월해서 사도 바울의 심장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우리 렘넌트 1, 2국 위원장님들, 우리 포함한 모든 임원들, 모든 교사들, 특별히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은총을 나려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